자, 테라반 가자. 자우토스. 자, 이번에는 토스라 한번 경기를 해볼게요. 좋아 좋아. 아 역시 방풀은 이기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랄랄랄랄랄라. 나름 잘해. 근데 방금 보는 진짜 기본 종이가 있었어. 그 타이밍도 괜찮았고. 아 올라왔는데 지금 앞마당 없는 거 보고 그냥 뒤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그건 줄 알았어. 리버 동반대 막 그런 러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리버가 아니라 그냥 완전 포게이트 드라곤 러시여가지고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자 뭐 해야 돼 이번에.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갈게요. 좋아 좋아 좋아. 패스트 헷갈달라고? 야 슈가 좀 이기자. 지금 연패해가지고 지금 좀 그런데 좀 한번 이겨볼게.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 팀 가장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누구 이러시는데 전태영 선수야. 예. 전태영 선수 뭐 외모가 좋고 막 그런게 아니라 경기 스타일이 좋아요. 예. 경기를 이제 많이 본 분들이라면 알텐데 프로게이머를 좋아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외모를 좋아하는 뭐 여성분들이라 외모를 좋아해서 막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 이거는 들어가야겠다. 자 외모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격이라면 이런 것보다도 야 뭐야 이거는 뭐죠? 자 저는 경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 스타일을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 뭐 그런거죠. 보게이트 더블 액세스. 아 당황스럽네.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참 많이 올라갔어. 너무 올라갔어. 너무 저런 비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는데. 강민 선수도 좋아했었죠. 근데 저는 그 막 스피드한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전태영 선수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전태영 선수의 그 스타일 있죠. 아, 그 스타일은 진짜 세계 최고지. 세계 최고. 스타투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스타투를 저는 옛날에 많이 챙겨보다가 그쵸 가끔 많이 챙겨보다 요즘에는 가끔씩 보거든요. 가끔씩 보는데 전태양 선수 경기를 봅니다. 예 그쵸 좋아하니까 화이팅. 알았지. 쥐러시 오는 걸 알고 있네. 근데 드라곤이 없어가지고 걸쳐오면은 좀 막기 힘들 수도 있을걸.
오? 배터리가 정말 세긴 세다. 자, 아, 괜찮다. 이건 괜찮지. 왜냐면은 프로브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 앞마당을 해도 좋은 게 없어요. 예, 지금 그리고 앞마당도 있으면 좀 깨질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망했죠. 이거 드라군이 나와야 되는데 테크로 제가 가스러시 한번 해가지고 이분이 드라군 테크를 포기하고 투게트리지어서 진노스를 다량으로 뽑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드라군 테크를 어떻게든 올라가야 됩니다. 토스는 이런 빌드 쓸 때는 어떻게든 드라군 테크를 올라가야 돼. 자, 힘들다. 자, 이건 갈게요. 자, 이러면서 마이너 크레드 하면서 앞마당한테 가져가면은 손에 없고. 프로브 많이 잡았다. 그리고 딜렉도 잡았다. 네, 이득 많이 보고 가는 거죠. 앞마당 깨고. 자, 탱크한들. 자, 이제 탱크 뽑으면서 앞바닥 쭉 들어가면서 앞바닥 멀티. 사네마 할 거는 딜버 플레이 보여주면서 뭐 뚫는 거밖에 없죠. 약간 파이썬이라서 약간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예, 괜찮겠죠. 그러네. 안불 나오면 또 벌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마인 될 텐데 이제. 자, 딱 지는 방법 딱 하나가 있거든. 뭐 셔틀 드랍 플레이로 인해서 게임이 뒤집히는 경우, 선멀티 주면서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게 스팟부터 올렸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망화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터렛을 여기 하나, 그리고 이거 띄우고.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무리하게 앞마당을 트였는데 그걸 뭐 처음에 들키다 보니까 아무도 못했고 결국 저한테 이렇게 또 기회를 주게 됐고. 풀 막혔네. 오? 드라군 여기 있어. 일단 셔틀을 나왔다란 소리고 선발티. 오케이. 어 춤 안 돼. 드랍만 막자. 어 드랍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서프로 이렇게 막히냐. 몇 뚫어낼 것 같은데. 내려가자. 어차피 들어와도 견제를 와도 뭐 못 뚫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안 올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선멀티 돌리면서 좀 시간을 끌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겠지. 저 이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죠. 예. 이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응? 뚫래? 뭐야? 안 내렸어. 아, 셔틀 안 내렸어. 아, 제제. 셔틀. 아, 셔틀. 아, 사질러. 사질러 내렸으면 뚫었을 것 같기도 한데 드라곤 위에 많아가지고. 아, 셔틀질러 없으면 못 뚫지 저거. 아쉽네, 아쉽네.